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월 2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월 3주차 금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처음으로 오픈을 했었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이게 아직 그 실시간 검색어로 뜨질 않아가지고 조촐하게 한 70분, 80분, 뭐 100여 분이 채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많이 응원들 와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재밌게 다행히 사고 없이 근한 6년 만에 이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손이 막 뻑뻑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일본 경마고 뭐고 다 라이브를 한 놈이 몇년 만에 했더니 버벅대더라고요. 조금 몇 경주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자, 다행히 오늘 금요 경마 성적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추천 경주로 공개 오픈 승부한 경주도 완장으로 상한가를 한번 찍고 그래서 기분이 좀 상당히 좋았죠. 오늘 금요 경마 배당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배당들이 첫째로 거기다 삼복승까지 또다 붙여 먹었고 먼저 부산 2경주였죠. 5번마 세강 최강 11번 대승리자 5번 11번 맞고는 지우개 막건이다. 설 필요 없이 사정 없이 꺾자 말씀을 드렸고 아나짜리였죠. 3번마 맥스 더 드래곤 다실바 기수 요놈을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41.1배. 야, 배당이 쌍배당도 잘 나왔어요. 복승식이 19.8배인가 그랬죠. 삼복승도 한 20배 나왔고요. 11번이 3착을 됐어요. 3번, 5번. 3번, 5번, 11번. 5번, 11번을 깬 놈이 바로 3번 맥스 더 드래곤. 정확하게 갖다 꽂았죠. 자, 다음 부산 연타로 3경주도 또 배당이 걸려 들었습니다. 8번 막 캡틴 찰리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제가 달러박스 하나 노리는 놈 있다. 이게 첫 번째 A급 승부였죠. 바로 4번마 최시대 기수의 라운더 천하였습니다. 48.3배가 나왔습니다. 배당이 또 삼삼하게 좋았는데요. 4번 라운더 천하에 8번 캡틴 찰리. 복승식도 17.1배. 거기에 6번 닥터 리카가 삼복으로 오면서 30.7배. 뭐 8번, 6번이 대길이었죠. 요것도 역시나 달러 박스를 또 정확하게 갖다 꽂아놓고 쌍대가리까지. 4번 라운더 천하를 놓고 캡틴 찰리 48.3배. 연장 두 번, 중고배당이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 5경주였죠, 바로.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이다. 배당놀이긴 틀렸으니까 한방 찍어 먹자. 8번 명품 바람을 대가리로. 7번 킹코브라. 5.7배. 야물딱지게 또 주력 한방 갖다 꽂았습니다. 오늘 부산 경마가 거의, 배당 터진 거 거의 싹쓸이 했죠. 자, 다음 부산 6경주였습니다. 4번 라온스트롱 오늘 라온 시리즈가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 다 잡아냈어요. 라온스트롱은 선행가는 조건으로 대가리다. 역시나 최시대 기수 열심히 선행 몰고 가가지고 쌍머리 깔끔하게 쳤고요. 11번 하마
라는 마필이 안화짜리였죠. 근데 현장에서 좀 많이 팔렸어요, 그래도. 23.5배. 삼복승이 잘 나왔습니다. 대끼리마권 뭐 9번 영광의 함성도 꺾었고요. 6번 커널 플라잉도 꺾었고요. 대끼리 준대끼리를 다 꺾었어요. 그래서 삼복승도 잘 나왔습니다. 55.8배. 8번 석위 퍼펙트가 3착으로 오면서 23.5배 플러스 55.8배. 또한번 배당으로 한 구라 때려냈고. 자, 오늘 또 하이라이트 상한가가 부산 7경주에서 A급 승부에서 또 연타로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상승식이 끝에 가서 요만큼 바뀌어가지고 3상승 그큰 배당을 못 먹었는데,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또 3상까지 드셨다고 저한테 뭐 5천원, 7천원 이렇게들 사셨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대가리가 8번마 월드 드래곤이 왕대가리 팔렸죠. 19조꺼 서승훈이 타고. 제가 승군전의 외곽에서 선행경합 휘말리면 까딱하면 부러질 수 있겠다. 역시 부러졌습니다. 자, 제가 대가리 놓고 간 놈은 6번마 라이즈 더 스톤이었고요. 선행감은 버틴다. 거기에 완짱으로 갖다 붙인 놈이 또한번 라온 시리즈에요. 라운드 어게인 다실바기수. 6번, 9번을 A급 완짱으로 갖다 때려놨는데 끝에 가서 쌍이 바뀌었어요. 9번, 6번으로 들어왔습니다. 47.6배. 복승식 20.8배짜리 완짱. 삼복승이 또 이게 한 고래였어요. 1번 러브킹이지. 67.6배. 요게 삼창으로 같이 걸렸어야 되는데. 야, 이거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께 특히나 부산 7경주 A급 승부는 제가 요 실시간 경마에서 오픈 공개 승부로 일찌감치 6번, 9번 완짱이다 올려드렸고, 뭐 부산 6경주도 사놓고 간다고 올려드렸고, 달러박스 3경주 4번 라온더 천하, 뭐 2경주에 3번 맥스 더 드래곤 전부 실시간 경마에서 대가리 다 올려드렸습니다. 뭐 제가 유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전경주 다 마번을 다 오픈 공개를 할 수는 없죠. 우리 유료로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날이고 해서 제가 좀 공개도 많이 하고 또 성적도 좋아가지고 함께 하셨던 우리 응원 많이 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자, 오늘 이제 토요 경마 또 한번 금요 경마 달고 났으니까, 워밍업 했으니까, 토요 경마도 연타로 좀 가겠습니다. 자, 과천이요. 이거 1경주부터 가야 됩니다. 1경주. 1경주에 좀 달러 박스 하나 놓고 갈 건데요. 1, 4, 5, 8, 11. 제주는 2, 4, 5.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벌써 또 많은 분들이 경마 끝나자마자 뭐 이렇게 성적이 좋은 날은 좀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하루 전에 좀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 동명이인이 꽤 계세요. 이 회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름이 똑같은 분들이 꼭 가끔가다 한 번씩 낑겨요. 그러면 입금자 성함을 안 남겨주시면 엄한 분한테 문자가 갈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뭐 나중에는 다
가려지지만 중간에 그게 막 헷갈리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입금하신 다음에는 꼭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일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천 일경주 국산 육금 1300 별정 A형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뜰 거예요. 오늘 첫 방이라 갖고 아직 안 뜨고 막 이랬었는데 이 조철 실시간 경마하고 검색어에 치면 아마 제 채널이 뜰 겁니다. 조철 실시간 경마. 들어오셔가지고 구독을 해 놓으셔야 라이브 방송이 열리면 바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조철 실시간 경마 해가지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경주입니다. 육군 1300이고요. 별정 A형. 인기마 접전인데, 자, 2번마 런 와일드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뭐, 당연한 거죠. 직전 경주에 정정희 기수가 타고,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2번마 런 와일드. 자,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데, 얘가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여전히 상태 좋습니다. 2번마 런 와일드. 자, 하지만, 직전 경주에 그래도 이빠이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요번 일경주는요, 제가 오픈으로 첫 승부 경주 들어가지만, 달러박스를 좀 공개를 하고,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번 일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라 그랬죠?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1번마 라온 스프린터입니다. 오늘 조철이 라온 들어온 거는 거의 다 맞춘 것 같은데요. 배당도 다 좋았어요. 역시나 라온 시리즈의 머스킨맨 자마들, 야, 진짜 잘 뛰어요. 그죠? 아무튼, 자, 이 라온 스프린터가 출제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 8월 20일 경주에 송재철이가 타고 바닥을 쳤어요. 데뷔전에서도 안 팔렸습니다. 이렇게 못뛸 놈이 아닌데, 자, 요번에 주행 심사를 다시 받았는데 범현이가 능검을 봤는데. 깔끔하게 2반매 물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능검 같이 뛰었던 마필들도 꽤센 놈들이랑 뛰었는데. 자, 2번 런와일드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1번 라온 스프린터를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충분히 2번마 런 와일드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첫 승부고 우리 조철 스타일 또 징검다리 들어와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그래도 선물 하나는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일경주 첫 승부 안화짜리는 1번 라온 스프린터를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 주셔라.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라온 스프린터. 요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예고를 드리면서 뭐 2번 런 와일드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런 와일드도 있고 다른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런 와일드가 있지만 나머지 2번이 부러지는 마권까지 준비를 해서
자, 첫 승부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꽂으면서 출발할 테니까요. 과천 일경주 오늘 첫 승부 시원하게 한방 꽂고 시작을 할 테니까 자,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혼합 4군이고요. 1200 별정 A형 레이팅 50점까지고 강대가리가 있습니다. 장초열 기수가 기승을 한 4번마 불타는 심장이죠. 이게 마번이 안 들어가 있네요. 불타는 심장입니다. 여기다 제가 마번을 그냥 차라리 넣는 게 낫겠네요. 자, 불타는 심장을 놓고 하나짜리 한방 갖다 꽂아 먹는 그런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상한가가 또한방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한방또 갖다 때릴 거예요.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다른 경주 맞춘 거야 뭐다 그렇다고 치고 아까 6번, 9번, 9번, 6번 부산 7경주 제가 상한가 한방 때리자 예고 드린 거는 실제 인증샷까지 제가 방송 중에 잠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다 보셨을 건데 조철의 마법은 조철의 10장, 20장은 어스레기들이 얘기하는 10장, 20장하고 다르죠. 실전 배팅으로 10장, 20장이 들어가는 그런 예상이기 때문에 허투루 마법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믿고 같이 먹고 같이 죽는 그런 마법입니다. 주둥이만 나불대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라는 거. 마판 30년 경마팬이면 다들 아시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4번마 불타는 심장 믿고 때리셔도 되겠습니다. 뭐 현장에서도 인기 어차피 대가리로 팔릴 놈이지만 직전 데뷔전에서 따라오면서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도 안쪽에 1번마 영원 빅맨, 뭐 외곽에 11번 나이스 치타 이런 게 선행을 갈 텐데요. 뭐 11번 나이스 치타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 직전에 인기 2위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었는데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 이 4번마 불타는 심장은 여유롭게 직선에서 날라 들어올 마필입니다. 직전에 에클레어가 좀 잿더리가 쌍을 뒤집어 버렸는데 4번 불타는 심장은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거기에 1번마 영원 빅맨이 이게 대길이에요. 영원 빅맨 잿더리가 탔는데 이게 왜 대길이 갈까요? 직전 경주도 보여준 거 하나도 없고, 뭐, 똥편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댓글인가요? 인정하지 못하는 댓글이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를 또 소신 있게 예측권 20장. 자, 이 1번마 영원 빅맨은 이건 진짜 현장에서 아예 잘라버릴 수도 있는, 잘해야 방어 막건으로만 최대한 쳐줘도 방어다. 자, 4번 불타는 심장을 놓고 불타는 배팅으로 한방 지져먹을 아나짜리가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뭔가 있겠죠? 조철이 뭐 그냥 허투루 메인 승부 잡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 4경주, 요거 아주 못 떨어지는 승부가 될것 같은데, 뛰기 전인데, 좀 가슴이 좀 쿵닥쿵닥 합니다. 뭐, 나 혼자 생각하는 거죠. 뭐. 너는 딱 걸렸다. 물론, 현장에서 뛰어봐야 알지만, 그래도 뭐, 이런 자신감 뿜뿜 있는 그런 예상과 그런 마본이 더 여러분들께도 믿음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과천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연타로 5경주입니다. 연타로 5경주. 국산 5군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오랜만에 요번 경주는 근소하게 인기 1위가 이 5번 말 라운더 탑이라는 마필이 인기 1위가 갈것 같은데, 제가 어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1경주도 그렇고 1경주가 라운드 스프린트였나요? 다 세게 보는데 유일하게 요 라운더 탑 4전 뛰면서 우승 한번 했는데, 얘는 우승 한번 한 거보다 대끼리 팔리고 죽고, 대끼리 팔리고 죽고, 여기서도 팔리고 죽고, 경마팬 돈을 뺏어간 게더 많습니다. 자, 라운더 탑. 직전 경주에 저희는 문학이글의 비체카 14.4배짜리 깔끔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에 뭐 조마조마한 것도 아니고 이빠이 조지고 직전 경주 최선이라 이거지.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이거 승부 한번 해야 되겠다. 5번 말 라운더 탑이 인기 대가리가 팔린다. 선행 경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행 가는 놈들이 4번 글로벌 참가, 5번 라운더 탑, 6번 동트자, 8번 만대로 뭐 이런 마필들 빠르고 다른 놈이 갖다 때리고 조질 수도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 뭐 문세영이 싱싱싱 같은 게 갖다 조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선행 경합이 분명히 일어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5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예측권 10장으로 갔다 한방 지져야 되겠네. 자, 5번 말 라운더 탑. 인기 현장에서 대가리로 갈 겁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 만만치 않은 편성이다. 5번 라운더 탑이 선행받고 한 바퀴 돌게 내버려둘 그럴 편성이 아닙니다. 자, 따라가도 되는, 선입전개가 되는 한 놈, 앞장뻑으로 때릴 놈들 다 가라. 따라가서 나는 한방 조지겠다 하는 놈, 전개가 가장 유리한 놈인데,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하나 힌트를 드리면, 뭐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골맞기가 호전이 되면서 상당히 상태도 좋고 이번 경주 한번 때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되는 마필이 한놈 출주를 했습니다. 자, 요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또 한번 짭짤한 중배당으로 주력 한 방으로 걸리면 요것도 상한가 넘어가는 거죠. 상한가 한방 때려 볼 테니까. 자, 5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8경주와 11경주 후반부 두개 남았는데요. 자, 8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국산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 5번 마 파 챔피언, 현장 가면 뭐 근소하게 인기 1위인데 혼전입니다. 어차피
5번 음파. 선행 가서 전전경주는 버텼고, 장초열이가. 직전경주는 인기 4, 2, 8년대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졌다. 자, 동거리 1300인데, 이번에는 좀더힘 좋은 빅투아르 기수가, 음파 챔피언, 뭐 어디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닌데요. 다시 한번 선행 출발이 갈 건데, 문제가 뭐냐면, 안쪽에 1번, 2번이 순발력이 좀 있어요. 1번 나인이글, 박으르니 신경 쓰이죠? 얘도 또 한땡빨 하는 애입니다. 나인이글. 거기에 내기레킨 2역이 감량에 얘도 또한 선행빨 하는 애입니다. 발 빠른 놈이죠. 그 1번, 2번이 두 놈이 다 과연 잡아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5번마 음파 챔피언도 좋지만 음파 챔피언은 뒤로 돌려놓고 때려야 되겠다. 선행 경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번, 2번 박으르니 2역이 아주 뭐 선행이라면 또 일가견이 있는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5번 전개가 좀 선행을 매끄럽게 받아가지고 가면 몰라도 꼬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8경주가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아 요거는 벤치 한대 가는 게임입니다. 벤치 한대 가자. 상한가 한번 모시겠다는 얘기죠. 조철의 달러 박스. 이거 역시 따라가는 놈 대가리 놓고 갑니다. 따라가는 놈 대가리 놓고. 뭐, 일단 주력은 5번 음파 챔피언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음파 챔피언 날라갔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짭짤하게 건져 먹을 수 있는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과천 마지막 경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또한 마리의 라온 시리즈가 또 나오는 경주인데요. 2등급 1200 핸디캡. 게이트 딱 열리면 끝나는 경주죠. 1200. 2등급입니다. 상위군 마필들인데, 자, 요번 경주도 2번마 라온더 아리아가 대가리 팔리는데, 승부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2번 라온더 아리아. 2역 기수. 선행마가 아니죠, 이거는. 추임만데.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2.5가 늘었어요. 1200m에서 부담 중량이 좀 무거워졌다. 거기다가 얘는 선행 가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말들이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다 보면 안쪽에서 모래 맞고 헤벨렐레 될 경우가 분명히 상정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번 말 라운드 아리아의 2역 기수. 뭐, 잘 타는 기수고, 영리한 기수긴 하지만, 그래도, 대가리로 놓고 가기에는, 미심쩍은 면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승부로 한번 붙습니다. 자, 세 번째, 상한가, 메인. 한번 가야죠.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기분 좋게. 자, 오늘 세 번째 상한 감방 때려 보겠습니다. 2번 뭐 라운드 아리아. 대가리가 팔리지만 제가 왜 불안한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번 경주 기본 능력 분명히 라운드 아리아에 밀리지 않는 놈이고요. 훈련시 모습 보니까 아주 펄펄 날라다닙니다. 제가 요 경주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훈련시 모습 펄펄 날라다니고 기승기숙 적임기숙 딱 올라앉았고 마방의 승부 의지도 역시나 만땅일 수밖에 없는 조철의 달라박스, 딴놈 몰라도 요 놈은 온다. 달라박스를 놓고 자 이번 라운드 아리아가 안쪽에서 고로시 당할 수도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고배당으로 때리는 수도 있다. 이번 라운드 아리아로 완짱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서 분위기 보고요. 아예 고배당을 노리는 작전으로 갈 수도 있다. 요거는 받쳐만 놓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상한가. 오늘 금요일 경마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 성적도 좋았고, 컨디션 쫙 올라와 있는데, 내일 마지막 11경주까지 상한가를 한방 시원하게 조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이제 제주 경마죠?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의 실시간 라이브. 좋은 마번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차츰차츰 우리 전문위원들 연결하는 시간도 좀 가질 거고요. 아직까지는 조철이 지금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연결하고 뭐하고 뭐가 좀 바빠요. 그 대신 조철의 알토란 같은 마번을 그래도 대가리급, 달라박스급 많이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철 실시간 경마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놓으십시오. 자, 내일도 뭐 아마 한 10시 전에 조철이 라방을 오픈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조철 스타일을 먼저 해놓으시면 조철 실시간 경마도 아마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구독을 해놓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입금해 놓으시면 더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2경주죠. 2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자, 제가 오늘 과천 경마도 첫 번째 승부처는 달러박스를 공개를 해드렸죠. 뭐 놓고 때린다? 라운 스프린터를 놓고 때린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역시도 조철의 달러박스. 현장에서 물론 인기마로 팔리겠지만 그래도 배당판이 붕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처인데 현장에서 아마 바람이 많이 불것 같기 때문에 뭐 달라박스라고 명명을 안 하고 찍어먹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6번마 신조입니다. 신조. 자, 김홍건이가 타고 있는데 이게 선취평 마필인데 휴양 갔다 와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직전 경주는 취소가 됐었고요. 아무튼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죠. 요번 경주는 실수 없을 6번마 신조 김홍건이 오늘 김홍건이한테 제주 경마 하나 좀 물먹었는데요. 요번 경주는 실수 없는 대가리
휴양 갔다 와서 상당히 좋아졌다.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지고, 그전 경주는 인기 2위 팔리고 들어오고, 그전 경주도 인기 3위 팔리고 부러지고. 하지만 한 가지 좀 호재가 발주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내용이죠. 발주가 좋아지면서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은 아마 한 템포 빨리 붙여서 돌수 있는 6번 마 신조를 놓고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완짱으로 멋쟁이 마번을 또한방 여러분들께 선사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6번 신조 거기에 멋지게 한방 갖다 꽂을 놈 주력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 첫 승부 2경주 한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이 4경주와 5경주인데요. 첫 번째 제주 메인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어요. 4번 마 황금시대. 오늘 제주 경마는 좀 쉽게 쉽게 가겠습니다. 자, 4번 마 황금시대. 꾸준하게 팔렸죠. 나올 때마다 이것도. 대가리 3위, 2위.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그냥 뭐 길게 설명해봐야 시간만 가고 한상배 마방에서 문현진이 박성광이 실수하니까 바로 갈아태웠죠. 자, 문현진이가 깔끔하게 해결을 해놨습니다. 대가리입니다. 4번 마 황금시대를 놓고요. 제가 이거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라 그랬죠. 여기다 한방 아주 야물딱지게 갖다 문대고 지지고 할 놈, 한 놈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요번 경주는 무조건 메인으로 한방 지져 먹어야 되겠다.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4경주 제주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요거 상한가 한방 찍어 먹기, 찍어 먹기로 들어가는 4경주. 황금시대를 놓고요.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잡아꺾고, 불안한 인기마필들을 얼만큼 꺾느냐가 이 경주의 포인트죠. 자, 불안한 인기마필들 꺾는 거는 조철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구매창구 가서 돈 찾으실 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방 갖다 때리겠습니다. 4번 황금시대를 놓고 하나짜리 한 방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조질 테니까요. 자, 조철의 찍어먹기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제주 메인 5경주입니다. 자, 3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 자, 오늘 뭐 제주 경마 중에 이게 아마 가장 확실한 대가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역시나 찍어먹기 승부가 될것 같은데요. 10번마 광해 전차입니다. 10번마 광해 전차. 자, 아직까지 2연승을 때렸는데 직전 경주는 승급전이었고 뭐 53km 정도는 가뿐하죠. 53km 정도는. 자, 외곽이지만 게이트에 별로 상관없는 선취평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 전개가 용이하다. 경주거리 1200m, 경주거리도 널널해요. 오늘 강수환이가 진짜 싸다고 한데 맞을 만큼 마필몰이 하는 거 보고
열이 좀 받았었는데 오늘 강수환이 때문에 한두 경주 못 먹은 것 같아요. 너무 강수환이 마피를 야 그걸 그렇게 바닥에 누워 있어요. 추임마라고. 자, 아무튼 자 10번마 광해전차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 묻지마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10번 광해전차를 놓고 승부를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 5경주 요거 싹 잡아뽑고 이건 뭐두말 필요 없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한가망 때리는 10번마 광해전차 놓고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잡아뽑고 요것도 현장에서 멋지게 한방 상한가 날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요거 찍어먹기 메인입니다.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두 번째 상한가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예상을 다 마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조철의 실시간 경마. 조철 실시간 경마 이러고 유튜브 검색어에 치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구독을 꼭해 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승부처 과천 1458 11, 제주 24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 들어간다 예고를 드리면서 내일 토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